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사진 잘 찍는 법, 김영사에서 나온 책을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6페이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부제는 보이는 것을 찍는가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가, 찍느냐 표현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찍다 이게 찍사죠, 그죠? 표현한다 그러면 포토그래퍼, 사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사가 되겠느냐 사진가가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절대다수가 직사거든요. 제가 직사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나쁜 분들 계실 텐데, 거기에 기분 나쁘신 분들은 직사예요. 기분 안 나쁜 분들은 포토그래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사진 두 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트랙에 탄 사람들이 팔을 밖으로 내민 사진이고, 이 사진이죠. 이 사진, 그죠? 지금 현재 이 사진이고, 또 한 장은 요 사진입니다, 여러분.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방에 천정을 찍은 사진입니다. 요거 이제 앞 위에 찍었어요, 그죠? 본래는 되게 짙은 블루 색깔의 천정이었어요. 각각의 사진이 어떤 장면이 찍혔는지 관찰력과 상상력을 동원해 살피고 메모한 후 다시 글로 돌아오세요. 여러분의 메모와 제가 드린 이야기가 얼마나 맞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메모해봐야 여러분의 상상과 제 상상은 틀린 거예요. 제가 찍은 이유와 여러분의 상상은 완전 별개로 놀 겁니다. 그걸 맞출 수는 없어요. 그걸 맞춰라 이건요. 그거는 뭐라 그럴까, 지독한 잘못을 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런데 끄달리지 마세요. 말에 끄달리지 말라 그랬죠. 우선 트랙에서 팔을 내민 사진, 이거는 270에서 271쪽의 사진이 나옵니다. 270에서 271쪽의 이 사진이 나와요, 책에 보면. 그래서 뭐 그 사진 보시면, 여러분 책이 있으면 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책에 그 사진이 나와요. 지금 저는 사진을 여러분한테 펼쳐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책이 없는 분들은 이거 또 한번 그냥 보시면 돼요. 100년도 넘는 산티에고 데 쿠바의 호텔을 나왔다. 호텔 앞 작은 광장 같은 정원을 지나 좁은 2차선 건널목에 섰다. 건널목 신호등은 파란불, 길을 달려오던 트럭이 건널목 앞에 멈췄다. 마치 일부러 내 앞에 서듯 전투용 군용 차량을 개량한 트럭 곳곳에 철판을 덧댄 흔적이 있었다. 갑바, 이 갑바인데요. 여기는 카파라고 했어요. 갑바는 한겨울용으로 두꺼웠다. 그리고 갑바 밑을 일정하게 들어서 이렇게 좀 들려가지고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해두었다. 어릴 때 한국에서 저런 트럭을 본 적이 있다. 경범죄에 걸린 민간인을 잡아갈 때 본 광경. 경범죄, 옛날에 경범죄 같은 게 있었어요. 길거리 신뱉기, 껌뱉기 뭐 이런 거 하면 좀 뭐 신호 위반하기, 도로 막 끝내기 이러면요 딱 경범죄였어요. 여러분 상상 안 되죠? 이제 그러면 저런 데 태워가지고, 아니 그 새끼줄 쳐놓고 거기다 사람들 다 세워놨어요. 웃어준다고, 부끄럽게 망신 준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산티아고 데 쿠바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길 앞에 서 있는 거죠. 딱 이런 장면을 본 거예요. 샷다를 눌렀어요. 기가 막힌 장면을 샷다를 누르죠. 그랬더니 이 안에 타고 있던 이 남자일 거예요, 아마. 이 남자가 헤이 맨, 이 더운 날 카메라 어깨에 메고 뭐하는 짓이야? 이게 트럭에 타고 있던 흑인이 특유의 허스키로 물었다. 그래서 제가 말하죠. 아, 봄 모르냐? 사진 찍지. 근데 너는 이 찜덩더위에 뜨거운 트럭 타고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트럭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아니 트럭 타고 트럭 아니면 그게 뭐냐? 누가 믿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때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야, 그 트럭 타고 트럭 아니라고 그러면 누가 믿어 그걸?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거 트럭 아니라니까. 그래서 다시 제가 말합니다. 야, 트럭 타고 트럭 아니라고 하면 누가 믿냐고. 그러자 그는 달리기 시작한 트럭의 갑바 사이로 입을 내밀고 크게 외쳤다. 이거 트럭 아니야, 이 등신아. 이러면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 저는 물론 트럭 봤거든요. 트럭에 있는 이 사나이, 또 여성분, 매니큐치라는 여성분, 이렇게 다 트럭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범죄나 무슨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사내를 태운 트럭이 사라지는 것을 가리키며 뒤따라온 김일성 대학 출신 쿠바인 가이드에게 물었다. 김일성 대학 출신이 쿠바인이 가이드를 해요.
근데 그 친구는 국적은 쿠바인이지만 동양계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거나 북한이거나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외무성에 근무했대요. 외무성에. 그러니까 외교관으로 북한에서 근무한 거죠. 그 집 아들인 거예요. 재밌어요. 저기 길 돌아가는 트럭 저거 제가 물었어요. 그 친구가 가이드 불러가지고 야, 저 길 돌아가는 저거 말이야. 저 트럭이잖아. 그래 물었더니 아니요, 저거요? 버스예요. 버스예요.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트럭이잖아요. 트럭이 타 있는데 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더 작은 푸른 방의 천장을 찍은 268쪽에서 269쪽에 있는 사진.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진이 뭐냐면 이 사진이에요, 여러분. 자꾸 푸른 방이라 그랬는데 흑백으로 해서 푸른 방인지 빨간 방인지 여러분 알 수 없죠. 원래는 푸른 방이에요. 아주 짙은 푸른색. 기분 좋은 푸른색이었어요. 산티아고 대 쿠바의 공항에 도착했지만 공항에는 흡연실이 없었다. 흡연실 없는 공항 많잖아요. 근데 요즘 공항이 전 세계적으로 흡연실 없어요. 정말 나쁜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그죠? 뭐 흡연하는 사람도 있고 흡연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흡연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흡연하지 않는 사람의 공간도 필요하지만 흡연하는 사람들의 공간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둘러보니 흑인 경찰이 보인다. 흑인 경찰은 나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키에 조끼 내 두 배 이상의 등치였다. 거인에 가깝다. 뜩다 이렇잖아요. 용량, 용적 자체가 저한테 막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여기 흡연실 없어? Is there somewhere to smoking room? 그러니까 바로 no. 흑인 크게 그 허스키 보였을 때 no. 아니 쿠바의 중요한 국가 수입원 중에 하나가 담배라면 왜 흡연실이 없어? 이렇게 말했더니 시비 반 농담 반 그를 올려다보면 다시 물었다. 그러자 그는 동료 경찰을 불렀다. 동료는 이 친구보다 더 컸다. 언제라도 제한 몽둥이를 뺄 수 있게 오른손을 몽둥이에 올리면서 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둘은 나를 세워놓은 채 그 큰 덩치를 곰처럼 흔들면서 특유의 허스키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내용인지가 아니 이 햇병아리 같은 동양인이 공항에서 감히 흡연실을 찾네로 감이 잡혔다. 뭐 영어를 모르지만 좀 알잖아요. 그죠? 한참 둘이 이야기를 나누더니 처음에 말을 건 흑인 경찰이 나에게 따라오라며 손가락을 세워 갖다 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Come on, come on. 아, 기분 나빠요. 그죠? 근데 거기서는 일상이고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뭐 많이 겪으면 그럴까 보다 해요. 처음에 겪으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리고 금색대 옆에 금색대 바로 옆에 금색대 있잖아요. 금색대 바로 옆에 쪽문을 열어주면서 말했다. 이 공항에는 흡연실이 없어. We don't have any smoking room.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이렇게 특이한 그 흑인들 그 허스키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나 피우는 방은 있어. 마리아나 피우는 방은. 너 이 방에 들어가면 마리아나만 피워야 돼. 그 딱 한 대만 피워야 돼. Just one smoke. Okay.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은 온통 푸른색이었다. 천장에는 형광등이 켜 있고 벽에는 궁둥이를 밀착하며 겨우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좁고 긴 의자가 붙어 있었다. 물론 마리하나용 재떨이도 찌들대로 찌든 채로 하나 있었다. 나는 얼른 담배에 불을 붙였다. 아바나에서 산티아고 데 쿠바까지 비행하는 몇 시간 동안 참았던 담배는 달았다. 대개 이런 경우 애연가는 두 대를 연거푸 피운다. 여러분 한 대 물고 빡빡빡 빨고요. 그 꺼지기 전에 또 담배를 또 꺼내가지고 또 이렇게 불을 붙여서 이렇게 또 피우잖아요. 저 애연갑니다. 네? 한 대의 담배가 다 타들어가 꺼지기 전 그 담뱃불로 새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할 때 쪽문이 벌컥 열렸다. 아까 그 흑인 경찰이 공 같은 큰 머리를 쪽문으로 팍 밀어 넣으면서 놀란 얼굴로 그와 눈을 맞추려 하되 그는 눈을 맞추지 않을 때 손가락 두 개를 펼쳐 보이면서 V자로 펼쳐 보이면서 냅다 고함을 때 Hey man, you too. 그러는 게 Hey man, you too. 너 두 대 피우지? 한 대 피우라고 했는데 두 대 피우잖아. 이런 얘기예요. 그게 지금 이 방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한 대만 피우랬지 누가 두 대나 피우라 했어? 그러면서 문을 꽝 닫았다. 닫히는 문 사이로 그의 얼굴에서 감출 수 없이 피어나는 미소가 보였다.
이것이 쿠바에 대한 나의 가장 강력한 인상이자 에피소드다. 여러분 여행하다만 별의별 에피소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 경찰의 유머는 바로 쿠바의 여유였고 그의 적군은 더할 수 없는 쿠바의 인간미였다. 혼자 남은 마리아나 방에서 나는 나머지 담배를 마저 피우며 배시시 새어나온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극기하는 배꼽을 잡으면서 미친놈처럼 웃었다. 유쾌, 상쾌, 통쾌하게. 그리고 찍은 사진이 바로 지 여러분이 보시는 이 마리아나 방입니다. 마리아나 방의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을 해서 이 사진을 보고 뭐라고 하기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자신의 경험이나 에피소드를 찍어서 작품을 발표해야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주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뭔가 공감할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사는 거죠. 아, 나도 어떻게 보면 저런 방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 아니면 저런 방이 폐쇄된 누군가가 폐쇄된 공간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공감치가 스파크를 일으킬 때 이제 작품이 또 작동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런 작동은 어려워요. 아무 설명 없는 사진이 과연 사실을 전달할 수 있을까? 사진은요.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어떤 상황을 찍었는데 그게 전달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사실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사진과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사진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문사진이나 뉴스사진은요.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찍어서 그 상황을 전달합니다. 근데 그 밑에 봤을 때 캡션이 붙죠. 그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고 육하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언론사나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의 양심을 믿고 그 사진을 믿게 되는 거죠. 신뢰하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찍는 사진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어떻게 하면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경험치를 찍었긴 했지만 아무런 여러분한테 정보가 없어요. 이런 정보 보십시오. 정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면 사람들이 잡혀가는 건 이렇게 정도 생각하지 버스 타고 이동하는 건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뭔가 인간의 역사, 인간의 역사, 여러분의 경험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뭔가를 동조하거나 공감하죠. 그죠? 그게 잘못된 공감일 수도 있고 잘못된 오류의 감동일 수도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보이는 것을 찍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사진에 담습니까? 다시 말해 재현입니까? 표현입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보는 것을 찍는 것은 재현이에요. 뉴스 사진은 이렇게 찍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물론 캡션을 달아서. 근데 표현은요, 그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상대가 알아먹든 알아먹지 않든 상관없죠. 그렇게 말하면, 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자유인데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적어도 인간이 서로 상호 공유 가능한 코드, 어떤 맥이 만나는 점이 있으면서 그거를 숨겨둘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표현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숨겨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찍어서 전달해준다. 다큐멘터리스트. 많죠? 그죠? 전달의 목적이죠. 근데 작가는 또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전달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를 투사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류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 것을 전달하고 싶을 때 자신을 투사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알거나 모르거나에 대해서 그렇게 꼭 알아줘 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30페이지예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사진에 대한 작가의 위치나 위치가 직사나 진사 또는 포토 저널리스트나 사적 다큐멘터리스트, 사진가나 예술가로 결정될 뿐만 아니라 사진 찍는 행위에 대한 철학적 방향이 향방이 나뉘어집니다.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요즘 제 부산의 국제신문에 연재를 하고 있어요. 연재를 하는데 이거는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어제 신문에 나간 사진이에요.
아저씨분의 도소람에 있는 내원궁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도소람 내원궁. 그죠? 요 내원궁에 관련된 글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큰 바위 위에 서 있는 작은 남자. 그죠? 작은 남자. 인간이, 인간 살아야 겨우 100년이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자기의 주장이, 뭐, 훌륭하면 한 1000년. 종교적으로 정말 훌륭하면 2000년. 이렇게 그러잖아요. 살아 100년, 죽어 1000년. 뭐 그런 정도죠. 근데 거기에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 사진을 보는 순간에 풍경사진이냐? 잘 찍었네. 이건 아니잖아요. 풍경사진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자신으로 알고 제대로 살아야 해 하는 데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냥 남이, 남 따라가지 않고 도대체 내가 뭐야? 뭐 이런 생각에 관심이 많아요. 또 한 장 더 볼까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대해서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 중에 루트 777 이거는 아마 유순가에서 찍은 것 같아요. 하도 많이 찍으면요. 어디서 찍은지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자료 봐야 알아요. 댓글 또 밑에 캡션 달아놓은 거 봐야죠. 요 여자아이가 이렇게 다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있고 남자아이가 이렇게 이 뭡니까 봉을 타려고 하고 있고 여자애는 타고 있다가 내려왔고 이 여자애의 표정 보십시오. 마타 마스크 쓰고 얼마나 지리한 일상입니까. 아이들 벌써 지리해 세상이. 그렇죠?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사진이 이 사진이 그렇게 감동스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우리한테 충격을 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돌아서면은 계속 기억이 남거든요. 아니 애들이 뛰어놀고 이래 할 판에 뭐 저기서 그렇게 여자아이의 이렇게 동작 보세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여자아이의 동작. 저런 동작을 하면서 아이가 재미를 느낄까? 뭐 그렇게 심심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확대되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하루하루가 되게 고달프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반복된 삶이잖아요. 새로운 것이 없으면 되게 심심하거든요. 그런 삶은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영위하고 있는 건 아니야? 우리 진짜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질문이 돼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이거는 이제 부산의 양산에 있는 통도사의 자장암 사진이에요. 자장암 사진. 카렌다 만들어 들 데이터를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뻥 쳤어요. 거기 이제 훌륭한 스님한테 제가 카렌다 만들 수 있는 사진을 좀 찍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별로 반응도 없고. 그 되게 반응해야지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했기 때문에 열심히 찍긴 찍었어요. 근데 이런 사진을 이제 보내주는 거죠. 보내드려야 해요. 며칠 있으면 가서 스님 만나보고 보내드려야 해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는 것만 찍혀 있는 건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 근데 뭔가 느낌 다르죠? 하나 더 볼까요? 이거는 비 오는 날에 핀 매화예요. 지금 매화 필 시즌이죠? 매화가 피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매화가 폈어? 이것만 가지고는 이야기하기 좀 힘들 거예요. 이게 시가 붙는데 시가 너무 간단해요. 매화가 폈는데 매화가 피자 매화 향이 먼저 와서 봄은 뒷전이다. 뭐 이런 짤막한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향이 먼저 오고 다음에 봄이 온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다음 주 신문에 쓸 것 같아요. 다음 주 신문에. 그러니까 이게 매화를 보는 것만 가지고 매화를 잘 찍어 쓰기 아니고 매화를 보면 우리가 꽃을 보면 어때요? 다 화사해지잖아요 기분이. 그죠? 이제 봄이 왔어. 이제 겨울은 끝나가는구나. 아직은 2월이지만 추운 겨울 아직 남아 있고 좀 있으면 또 이제 꽃샘추위도 남아 있어. 이제 3월 말이나 4월이 돼야지 드디어 벚꽃이 필 거야. 이러면서도 희망을 가지잖아요. 그죠? 아주 날짜가 남았지만. 그래서 이 매화와 한송이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화사해질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럼 매화라고 하는 게 정말 금방 폈다 금방 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금방 폈다, 금방 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살아 100년, 죽어 1000년. 그죠? 인간은 그런 정도예요. 근데 이 지구 탄생은 어떻고, 우주의 탄생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찰나적 존재거든요. 그 찰나적 존재가 무엇인가를 염원한다는 거예요. 염원한다. 영원히 사는 무엇인가를 염원하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저는 사진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오늘은 약간 좀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그래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죠?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불교적으로 말하면 색과 공의 얘기예요. 있는 것을 보여주냐, 현상을 보여줄래? 본질을 보여줄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천착하고 관심을 가지는지 따라서 여러분의 사진은 현재에 달라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가능하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는 본질, 그죠?를 향해서 셔터를 누르기. 여러분들 눈에 끄달려서 막 아름답게 꽃이 피면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얘기를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은 그런 얘기였습니다. 착한 사진을 버려라. 사진 잘 찍는 법. 김영사에서 나온 책으로 오늘도 강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1페이지 언어와 구음. 언어와 구음. 한 장의 사진으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또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